남의 말을 듣고는 매수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같이 갑니다. 실제로 이거 우리 의원들을 해보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잘 견뎠어요. 축하드립니다. 차트를 통해 사람들은 어제 어땠고 오늘이 어떠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다. 그러나 내일부터의 가격 곡선은 앞당겨 그린다면 그것은 좋건 나쁘건 허구다. 전문가들이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내일은 요게, 그죠? 옆에 뭐, 양봉을 이렇게 내주면, 그려보라고. 그려봐야 된대.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게 바로, 이게 책에서 뭐라 그래요? 전문가가? 이,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가격 곡선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여기다 뭘 그리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아, 그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도 차트를 보고 설명도 해요. 차트는 분석 토대가 되는 수많은 모자이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각종 패턴들에 현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시장 전체를 그리는 차트는 개별 환자의 체온 곡선 대신에 모든 환자들의 평균 체온 곡선을 그리고자 하는 의사의 정신 나간 생각과 같다고 할수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심리 투자의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미치광이다. 그죠?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냐면,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는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 좋은 주식이나 급등주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새로운 명품은 또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급등 나갔습니다. 그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매수하려고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아, 기다리면요. 알아서 버스는 가고 리무진이 오는 거예요. 그 리무진이 오면 여러분 타면 되잖아요. 이게 뭐다?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다. 그러니까 투자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명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시장이 조정이 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안 나온다고 그냥 그게 명품이라고 쫓아가서 매수하다가 어죠? 매를 맞는 거예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하면 추격 매수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주가는 급등하면 조정이 오는데도 자신만 떼놓고 멀리 간다는 생각에 추매하지만 잠시 상승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 대부분 조정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조정하면 사라고 그랬더니 꼭 쫓아가서 타다가 그저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 아니, 우량 주니까 장대음봉 사야 된대요, 장대음봉.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사면 되지. 꽉 그냥 장대음봉, 우량주 장대음봉 산다고. 펀드 매니저가 뭐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을 살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왜 사요? 더 떨어지는데. 좋은 주식은 그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야말로 멀리 주가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끊임없이 상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면서 마치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간다고 믿어라. 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가면서 간다고요. 봐요.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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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도 그냥, 아유, 나한테 떨어지기만 하면 손절이래. 떨어지기만 하면 손절, 다. 손절. 뭐,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 뭐, 이경 났으니까 잘라. 그러니까 이경 났으니까 자르니까 여기까지 들고 가보지도 못해요. 여기까지 들고 가보지도 못해. 그냥 요거 만족해가지고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무슨 이격이야.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이 돼요? 에? 위기가 오면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을 믿어라.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긴장한다. 그죠? 무언가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긴급피난을 준비하죠. 아이고 하면서 긴급피난해야 돼. 내가 긴급피난. 그죠? 위기 상황에서 그죠? 전문가들의 조언을 하나같이 의뢰, 뭐라고 나오죠? 매도하라는 조건반사적 권고를 갖다 퍼붓죠. 아, 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봐서 다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파세요. 빨리 팔아요. 하지만 이런 위기를 피하기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전진은커녕 후퇴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 신중하게 눈에 힘을 주고 보면 위기 주변에는 자주 기회가 숨어 있다. 맞아요? 위기 그 자체가 기회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리더는 위기에 직면하면 지금이야말로 이름을 떨칠 기회다라고 모두가 분발하도록 격려해 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렇게 알고 투매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 들고 가면요. 다 손실을 금방, 어떻게 해요? 복구해 주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다 팔아야 된대. 뭐, 그냥 급등락, 큰일 난다. 시장이 망해서 이제 다, 그죠? 아,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요. 아,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붕괴돼서 더 이상 주식 사면 망한대. 뭐, 그렇다고 여기서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고 아우성 친, 그죠? 유튜브에서도 많아요. 절대로 주식 사지 말라고. 뭐. 대한민국 증시는 붕괴된다고. 뭐. 그런 말을 왜 믿어요? 아니, 지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종목이 안 갑니까? 아니, 그러면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카카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돈을 벌어주고 이렇게 가고 있냐고요? 그런데 마치 주식이 붕괴돼가지고 시장이 망하니까 여러분 주식 다 팔아갖고 도망가야 된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주가가 날카롭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위기에서 얻은 큰 가치는 주가 급락 때문에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가치가 극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더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도망가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라인 펀드에서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펀드를 보면서 투자에 엄청난 비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소위 이런 전문가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누구에 불과하다? 금융 연예인에 불과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포와 패닉에 겁먹은 매도가 쏟아질수록 가치 투자자들은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3원칙에서 자금 관리 원칙에 현금 보유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위기 대응 투자자는 그만큼 돌아올 큰 수익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팔아버렸대. 아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에휴,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나 공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련이 와. 아, 전문가님. 아, 공부하라. 진짜 잘온것 같아요. 아, 진작 왔어야 되는데. 아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돈이 아까운 생각 드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에휴, 들어오길 잘한 것 같네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공부하느라 바쁘셔요. 아유, 나는 전문가를 수없이 거쳤지만, 공부시키는 전문가는 또 처음 보네요.
그죠? 어떤 분은 공부시키는 전문가 처음이래. 그죠?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기는 거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맨 그냥, 그죠? 뭐 급등 나간다고 오늘 가서 뭐 내일 당장 뭐 3,000%, 5,000% 갈 종목,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아니, 내일 당장 5,000% 갈 종목은 뭐 지가 사가지고 부자 되지. 가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얻어 터지겠다. 아이, 말 잘못했지. 너 욕먹을 거야, 너. 그죠? 함부로 말하지 마. 욕먹어. 그죠?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부실 종목 좀 사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하면 빨리 도망가요. 그죠? 무슨 상한가 간다고 뭐 사가 사면 뭐할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저평가 발굴해서 지금이 시장이 한번 우당탕퉁당 떨어졌으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서서히 매수하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위대한 기회가, 위기는 위대한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서 돌아올 보상은 더큰 거예요. 그게 보상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기 투자지. 중장, 단기 내가 샀는데,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 단기 급등 나왔습니다. 아, 그런 건 잘라먹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종목을 여러분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종목은 수익 났다고 얼른 잘라버리고요. 그죠? 이익 났다고 얼른 잘라버리고, 전문가도 이익 났다고 얼른 잘라줘요. 여러분은 수익 날걸 갖다가 꽃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꽃을 피기도 전에 왜 꺾어요? 간다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꺾어버리잖아요. 아, 전문가님, 지금 40% 올라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잘라버려요.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들고 가요. 아니, 이거 부실 종목이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아, 부실 종목 자르라 그러면 그건 안 자르고, 상 나간다고 또 그건 죽어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요? 상 나가는 종목도 나오지만, 어떻게요? 우당탕퉁탕 와서 감자, 깡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자,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거? 리드? 아이고, 이건 뭡니까? 깡통으로 가는 종목. 그죠? 기업 가치 감소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 노숙자 쉼터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발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을 매수하지 말자 그래도 여러분은 삽니다. 그저 사지요. 아, 리드가 무슨 돈 법니까?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 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려는 거예요. 너돈잘 버냐?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할땐돈잘 버네, 이제. 옛날에 못 벌다가. 작년에 729억 벌더니 올해는 아유 1900억 예상이야.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는데. 알았어. 그럼 난 살게. 아, 리드? 아유 너는 어떻게 됐는데요? 아유 나는 못 사. 왜? 돈한 푼도 못 벌어줘. 아휴 영업이 맨날 적자야.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아, 이게 뭐요? 엑스원에도 운영자들이 맨날 3년 연속 적자 기업 좀 추천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가서 살라고 그러죠. 급등 상한가 간다고요. 그죠? 아니, 성장 가치도 없어. 수익 가치도 없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로 가야 돼? 상장 폐지로 가야지. 나 지구를 떠나야 될 테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나 지구 떠날래니까. 돈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급등 나가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냥 상 나가는 바람은, 그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있지. 연시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데 내 입에 다 떨어집니까, 그게? 다 옆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주식 이런 거 사서 내가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신태? 태어나서 꽃도 피워오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10년 만에 그냥 골로 가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지구 떠났지 뭐. 태어나서 한번 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요? 돈을 못 버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돈만 잘 벌어봐요. 얘가 정지됐다 또 나왔는데 그래도 상 나간다고 또 사. 차트가 무슨 바닥이나 이평선이 수렴했다고 상 나간다고 또 사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10번 잘하다 11번에 몰빵 왔다 깡통 나는 거죠. 현대상선 감자와 실적 부지로 한진해온 임원진을 채용해가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죠. 그러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1조 원의 기환 사채와 신주산 사채 발행하고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샀다가 감자, 5대1 감자 당하고 다 깡통으로 간 거예요. 자랑스럽게 추천해놓고 그저 나는 추천 안 했다고 30명을 깡통 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받고요.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대신 돈 벌어준다고요? 돈 버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뭐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볼 생각을 안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만 보고 손절해버리고요. 기업에 손절해야 될지 안 할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돼요? 종목을 보고 분석해보고 실적이 계속 이어지는지 좋은 종목인지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는지 대주주는 지분을 갖고 있고 안 갖고 팔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석해보면 이 종목은 괜찮아. 내가 동업해도 이상이 없겠군.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트로 뭐가 된다 차트로 100% 맞추나요? 차트가 여러분 50% 맞추나요? 그럼 다 부자 됐어야죠. 그죠? 어떤 거죠? 또 뭐 YG 플러스 화려한 상한가에 화려한 유혹에 빠져 사가지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된 거예요. 8,500만 원 몰빵 투자했다가 손실이 눈탱이처럼 커져가지고 지금 한 5천만 원 날라간 것 같은데 제방에서 진단하고 나가요. 에휴,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식 연예인이 무슨 돈 벌어줍니까? 그죠? 여러분이 돈 못 벌어주는 거예요. 돈 못 벌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돈만 잘 벌어봐야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놔두질 않죠.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면 기관 외국인이 그 많은 돈 갖다 뭐 할 거예요? 이 기업을 안 사고 100입니까? 예? 아, 기관 외국인이 그러면, 자. KG마트 그럼 가니까 야 너네 사냐 안 사냐 한번 보자. 얘네들이 왜 살까요? 돈을 버는 게 보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왜 도망가요? 돈을 못 보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너 돈 잘 보냐? 아니, 돈 못 벌어요. 그죠? 돈 못 벌어요. 에이, 적잖아. 안 삽니다. 유보일도 까먹고. 그죠? 감자하고. 감자 했냐, 너? 기업 분석을 해보고. 야, 그러면, 지분은 많이 갖고 있냐? 양현석이 8% 들고 있네. 양민석이 4% 들고 있어. 돈 좀 보냐? 돈 언제 볼 거냐? 돈을 잘 못 벌어요. 이자도 못 냅니다. 아, 이자도 못 내? 아이, 그럼 난 안 사. 그죠? 안 사. 아유, 영업상 현금도 적잖아요. 그죠? 3년 연속 적자에도. 아유, 난 돈 못 벌어. 안 살래? 이게 뭐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야. 박살나버리 떨어진 거야. 그러면 차트가 수렴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죠? 차트가 수렴한데. 차트 이평선 수렴하니까 사야 된다고 그냥 들어갔다가 또 물려갖고 뚝 떨어지고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다가 또 몰빵까지 해요. 8,500만 원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 아까운 돈을 갖다 여기다가 다 다서 5천만 원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동업하도 힘든 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을 통화해도 투자해도 주가가 이거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겠다고 거기에다가 그냥 몰빵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AIBT 뭐 집 팔아서 사라, 전세 팔아서 빼서 사라, 뭐 그죠. 나만 아는 정보 있다, 뭐 이래가지고 투자자들을 그냥 물타기까지 시켜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해서 아 이거 부실 종목이구나,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고 부실 종목이구나,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돈 못 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어떻게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저절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는 여러분이 공부의 크기에,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저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기업을. 좋은 종목이 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필요 없대. 그저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대, 오늘도. 그래서 진짜, 자, 급등 상한가 먹어서 여러분이 돈이 됐을까요? 돈 되신 분 1번. 급등 상한가 먹어서 돈 되신 분 1번. 난 돈 까먹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급등 상한가 가는 종목은 거의 부실 종목이 많아요. 좋은 종목은 상한가를 잘 안 가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아니 카카오가 상한가 나갑니까? 꾸준히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지금 수십 프로씩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급등 상한가 하는 종목 돈이 될까요? 오늘 먹다가 내일 그냥 와장창 떨어져가지고 상장 폐지, 감자, 그죠? 감자탕이나 주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안 사요. 뭐 신라젠도 다 팔아먹고, 아, 문은상이가 다 팔아먹고 5% 남겼어. 종이장사 하면 멋있게 했죠. 천억대를 챙겨버렸어. 이야, 정말 무섭죠.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량주가 안전하다고 너무 믿지 마라. 기업이 튼튼하고 좋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목이 좋고 우량해도 좋은 시기가 지나면 나쁜 시기가 온다. 우리 인간도 똑같죠. 좋은 시기가 오면 나쁜 시기가 온다. 나쁜 시기가 오면 다시 좋은 시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10년 넘어가기 힘들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힘이 많은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후면 어떻게 되니까요? 초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나쁜 타이밍일 때는 여러분이 비쌀 때 매수하면 본전이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엔 안전한 종목이 있다 없다? 없다. 안전한 타이밍만 있을 뿐이다. 단기적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타이밍만 쫓는다면 기업의 업종 사이클을 놓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 그죠? 공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주도주를 써먹은 종목은 8 내지 10년 동안 다시 주도주를 등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걸 보면, 이 시장을 보면 주도주 같은 종목이 다시 주도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트로이카 3인방이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트로이카 3인방이 갔습니까? 제대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기업의 업황, 그죠?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털이나 독점적 경쟁력을 상실해서 큰 수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량주라도. 그죠? 기업의 업종의 변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서 제품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고 백테스트 통해서 주가 변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 투자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산업을 분석하는 업종 사이클을 보면서 주도주를 찾는 노력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주를 사야 됩니까? 오늘도 금리가 4월 9일 날 우리 금융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주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대마진이 커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은행주 뭐라 사요? 예? 하나금융지주. 어우. 그죠? 신저가. 삼성생명 금융주. 신저가. 이런 거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공부가 필요 없다?
공부가 필요 없대. 금융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냐, 돈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아지면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지면 얘는 어렵다. 그럼 금리를 올릴 때 여러분은 은행주를 사는 거죠. 산업은 서로 연관성을, 독단적인 상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갈때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주가 나간다면 바이오주가 동반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가면 전기차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고, 증권주가 아니면 증권주가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보느냐, 업종별로 여러분이 볼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다 필요 없대요. 그저 전문가에 그냥 노예나 돼가지고 열심히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저 급등 나가는 거 빨리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난 여러분은 홀로 서기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우량주가 안전하다고요? 한번 안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비앤시오. 참,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예, 샀습니다. 한없이 흘러,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건 뭡니까? 삼성생명. 10년 동안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10년 동안 자기 가치도 못 가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수많은 펀드매니저들이 이거 증권사에서 추천 많이 하죠. 사지 말라고 저는 그럽니다. 삼성생명 있는 사람도 팔라고 그럽니다. 우량주 안전하다고요? 매수했는데 10년 동안 돈한 푼도 못 벌어졌습니다. 그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꾸 삽니다. 추천주라는 둥, 뭐, 그죠? 증권사에서 추천했다는 둥,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영업이 잘안 되는데. 그죠? 오뚜기 봐봐요, 오뚜기. 300만 원 간다고 사요, 300만 원. 아니, 146만 6천 원이 갔는데 300만 원 간다고 사고 앉아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된지는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차트로 가니까 더 간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량주 잘못 사면 몇 년간 손실만 끌어왔는 거, 지금 얼마나 손실 나갔을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좋은 시기가 지나면 나쁜 시기, 글씨가 왜 이렇게 틀렸냐. 그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 사이클이에요. 매도 사인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제가. 이 끝났습니다. 팔으세요. 안 팔고 있다가 그냥 한없이 흘러내려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그죠? 300만 원 간다고요? 자, 수익을 키우고자 한다면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여러분이 이것만 바꿔도 수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짤 때, 수익을 키우고자 한다면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세요. 제발 불타기 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 듣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는 종목을 샀더니 더 갑니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더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아우, 전문가님, 나 한국 가서 사서 손실이 너무 커져서 다 자르고 쬐끔 남겼는데 쬐끔 남은 것도 또 떨어져갖고 아주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모릅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이트질러 어떻게 해요?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더 가버렸죠. 얘는 뭐예요?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하나 손해본 사안없이 사정없이 떨어지는 거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뭐죠?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업황이 아닌데 나는 사야 된대. 차트로만 보고 사야 된대. 차트로 보고 샀더니 더 떨어져. 아, 이평선이 수렴했습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더 떨어져. 왜 그럴까요? 펀더멘털이 아니잖아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린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런데도 사야 된대.
나는 안 살랍니다. 여러분이나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죠. 그죠? 에? 이기는 투자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안 삽니다. 그런 거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는 싫고, 그저 급등상한가 먹는 거면 좋아합니다. 과연 급등상한가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극소수의 법칙을 따라갈래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저 보편 타당한 법칙을 따라갈래요? 보편 타당한 법칙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주식 투자에는 절대적인 비법은 없다. 없는 거예요. 100% 수익 나는 기법은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5,000% 갈 종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갖다가 쓰기만 하면 좋아서 거기에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해요. 아니, 내일 당장 갈 5,000% 갈 종목이 있다면 내가 사서 부자가 되지 뭐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랬으면 내가 돈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다 사버리지. 뭐라 줘, 종목을. 미쳤나? 근데 사람들은 통계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죠? 그저 말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조차도 하나는, 검증조차도 안 해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검증을 해보고, 아, 그럼 과연 그런 종목이 있을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퇴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공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뭘까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도 저도 다 안 보여요. 어떤 전문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야 될 일은 확률에 기초해서, 아, 그런 기업을 내가 사보니까 확률적으로 이기는 투자자가 되더라. 이걸 믿어야지. 무슨 5,000% 갈 종목, 3,000% 갈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뭐, 그죠? 삼성전자 후속주. 그걸 전문가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787배가 나갔으니까, 그거 후속주를 알 것 같으면, 전문가가 내가 돈을 있는 대로 갖다가 빼다가, 그죠? 융자까지 내서 사버리죠. 다 안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법들 너무 맹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 투자는 특별한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 여러분이 기본 투자의 기본 원칙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커지냐 못 커지냐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직도 불나방처럼 1000%가 수익을 내준다는 말, 보조지표가 무조건 수익을 내준다는 말, 자신만이 아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말, 집을 다 팔아서 매수하라는 말, 다 허울적인 기법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원칙을 지키고 좋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나는 부자 되겠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명심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제가 전문가를 그만둔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어려우면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세요.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냥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서, 그죠? 이런 걸 하나씩 기초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아, 주식 투자라는 게 뭐구나. 내가 어떻게 투자했구나. 내 자녀한테 어떻게 가르쳐서 평생을 편안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시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이 100억의 부자를 만드는 데 뭐예요? 자녀가 다 까먹어버립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예? 우리 자녀를 또, 자녀의 자녀, 손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원위치예요. 그죠? 원위치입니다. 나만 돈 벌면 돼. 자녀들 필요 없어. 그죠? 내가 돈 벌어서 다 책임질 테니까 니넨 공부나 열심히 해. 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 법니까? 그죠? 예. 당연한 거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 잡는 법은 안 가르쳐 주고요. 오늘 그냥 갖다 돈 갖다 지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고기 갖다 지어 줬기 때문에 내일은 물고기를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맨날 노예만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팩트라는 게 뭐예요?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투자로 인해 수많은 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죠. 차라리 템플턴이 투자의 정석으로 좋은 기업,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매수해서 투자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편안한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 내는 잃지 않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 그죠?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저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거라고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돈을 잘 버는 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내가 매수했으면 그러니까 돈이 벌리더라고요. 다른 건잘 모르고요. 돈잘 버는 기업인지 아니 그것만 확인하고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수백억 벌어주더라고요. 투자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의 3원칙을 따르는 것이 장기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망하지 않고 상장 기업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는 힘은 확신의 크기에 비례한다. 확신의 크기는 공부의 양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익한 책이나 좋은 강의를 들어 자신의 내부의 지식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민병기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 자본 총계가 커지는 기업? 아니, 자본 총계 커지는 기업인지 한번 보자. 자, 아까 제가 그러면 이런 부실 기업을 샀을 때 자본 총계가 커질까요? 아까 무슨 종목이요? 여기서.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한번 보자. 이거 빨리빨리 풀어줘. 왜 이래, 또. 없어졌네. 아휴, 상장 폐지돼 버렸네. 영, 인, 푸론 상장 폐지됐네. 이런, 아휴. 그러니까 펀드가 깡통나지. 영인 프론티어 깡통나서 없어졌어. 야, 이 펀드가 깡통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사주고 있었으니, 아휴, 참. 팍스넷을 보자. 팍스넷 너돈 버냐, 씨. 에휴. 아휴. 또 상한 까먹겠다고 여기서 우리 위원이 전문가니 우리 후배가 그죠? 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위원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상한가 이거 먹는다고 이거 들어간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사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뭘 사요? 사기는 부실 기업인데
박스넷이 무슨 돈 벌어줍니까? 맨 영업이익 적자에다가요. 그죠? 자본 총계가 뭐 425억에서 149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병기 교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로지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얘는 계속 영업이 수익가치 마이너스, 성장가치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가고 추천받으면 또더 사요. 아, 차트가 이제 무슨 뭐 이평선이 수렴해서 뭐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갈 거다고. 참. 그러니까 돈을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이런 걸왜 사야 돼요? 발로 차버려야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이기는 투자자 가는 거잖아요. 왜 이기는 투자자 가라는 얘기를 템플턴이 끊임없이 할까요? 제발 이런 거 사지 말자, 우리는. 급등 상한가 아니라 하라비를 줘도 안 산다. 그죠? 진정,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야 돼요. 한 번만 들여다보요. 주가가 떨어지면 한 번만 여기 들여다보라고요. 아, 내 종목이 왜 떨어지는 거야? 영업이익이 적자투성이잖아. 그럼 여러분 안 사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라고 덤벼요. 그럼 여러분이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맨날이요. 이기는 게임 가자. 시장을 이기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수많은 투자 기법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영업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돈 번다. 아, 진짜일까요? 예. 네. MCNX. 영업이익이 커지는 종목이잖아요. 아유, 한번 볼까요? 197억 벌었습니다. 아니, 411억 벌었습니다. 아니, 846억 벌었습니다. 주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주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죠?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우린 주식의 법칙이 틀린 거예요. 돈잘 버는 기업을 샀더니 알아서 가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주가는 흔들잖아요. 아, 주가는 흔들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 가는 거예요. 이기는 투자자.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잘 버니까 나는 저거 동업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저건 안 샀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가, 수천 명이 있는, 수만 명이 있죠, 전문가가. 사이트가 2,300개래요. 전국에 사이트가 2,300개. 서울, 부산, 대구, 과전, 뭐, 광역시 다 있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데도 오늘, 아까 종목을 봤지만, 그죠? 안타깝게도, 그 펀드매니저 공부해서, 그 수많은 펀드매니저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부실 종목이나 여러분 추천하면 여러분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예? MCNX 여기다가 들어있다면 제가 박수를 쳤겠죠. 그럼에도 다 깡통으로 가는 종목들만 잔뜩 붙들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금융상품, 그죠? 각 증권사, 은행에다가 수수료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펀드 팔아달라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지. 그죠? 제가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전문가님 너무 바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죠? 올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라.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요, 또 욕해요. 그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비난해 버려요. 그것이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누구나.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백인 백색이잖아요. 각인 각색.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가는 길은 올바로 가는 길로 가라. 정석으로 갈 때만 여러분은 이기는 길로 갈수 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보시면 또 갑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탐욕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떨어지면 여러분이 돈을 뺏기니까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투자 마인드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강력하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좋은 기업을 샀음에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냐 천지 차이가. 그러면 그런 인내심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공부와 시행착오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목이 생길까요? 나는 주식에 대해서 왕초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거쳤다면 이제부터는 투자는 마음 사업이라는 얘기가 왜 그래요? 여러분의 기질이 뭐냐에 따라서 좋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철두철미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 원이 싸게 샀고 만 원이 비싸게 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 원을 비싸게 사고 천 원을 싸게 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를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제가 이끌어가고 얘기해 보면 어제도 전문가님 떨어질 것 같아서 아유 전문가님 카카오 사봤죠. 얘 사도요. 아유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샀더니 전문가님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사세요. 아유 감히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아니, 가는데 뭘 두려워해. 아, 기업이 돈을 잘 보잖아요. 그죠? 돈을 잘 보니까 그 돈을 기업에다 그냥 동업하면 되잖아요. 아유, 내가 사면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면 댕강 잘라버리고요. 조정 들어오면 무서워서 또, 그죠? 도망가느라 바쁘고요.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해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왜 올라가냐, 그럼. 그죠? 왜 올라가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기업이 샀는데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물론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잘 보니까. 그걸 믿어서 우리는 투자하는 거지.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할 필요도 없고 템플턴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템플턴이 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아, 좋은 기업이 주식이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 갖다 저축하고 있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주식이 기업이 돈을 자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안 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식 하면 안 됩니다. 다 팔아다가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100번 옳은 일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개인 큰손들이 하나같이 좋은 기업에서 가치가 저평가 종목을 사서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사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유는 다 뭔가요? 그런 걸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뭐만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오로지 주가만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요, 가다가 우리 어제도 제가 유려운 회원들로 같이 얘기했는데 전문가님 불타기를 했습니다. 더 샀습니다. 아,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댕강 잘라버립니다. 아, 그럼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비중이 커지니까 무서워서 댕강 잘랐습니다. 아, 기업을 가서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 아직도 가겠네? 그러면 이걸, 이 조정을 참아내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못 참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격 났으니까 자르라고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이격 났으니까 잘라서 조정 들어옵니다. 아,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요? 공매도 세력이 있으니까. 늘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못 가꾸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걱정의 벽이고 공매도를 쳐서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여러분들을 못 들고 가게 막아버리죠.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너무 잘 벌어. 아, 그까짓건 뭐 공매도 치건 말건 난 들고 갈 거야. 이럴 때 이걸 참아냈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템플턴은 이런 걸 공부할 때 그냥 책을 수없이 읽으면서 저도 끊임없이 오죽하면 포카페이스 책까지 샀을까요? 생각자만 붙으면 다 그냥 다 산 거예요, 다 사. 생각의 법칙, 생각에 의한 생각, 뭐 생각, 생각의 기술, 뭐 예? 생각에 관한 생각, 뭐 별개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 이 마인드가 돼야 되는구나. 마인드가 안 되니까 못 들고 가는구나. 그죠? 무료 방송을 꾸준히, 그죠? 자, 이벤트를 할 때, 금일 한정 이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이 공부를 한번 하시고 나면 기초를, 그죠? 기초를 하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 그죠? 기본, 그죠? 뭘 해야 되는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심리적 분석이 또 15일 동안 강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했을 때 인내심이 커지고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걸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죠?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서 뭐 돈을 벌겠다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큰 수익을 내야 되는지, 주도주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주도주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배울 때 용기 백배하고 들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하라. 정보는 다트 외에는 어떤 정보도 시장에서 믿을 게 못 된다. 다트에서 어기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징계를 받게 되죠. 이번에 또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그죠? 펀드 잘못 팔았다고요. 니네들 펀드 팔아서 수익 얼마나 챙겼어? 그죠? 펀드를 많이 판다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죠. 지점, 그죠? 은행 근무 내가 30년 동안 펀드 팔아서 수익 내본 펀드를 본 적이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주는 펀드만, 수수료 많이 주는 펀드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못 낸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내 친구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은행 동안 은행만, 평생 은행만 근무했으니까. 증권사에서는 돈 벌어주는 걸 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은행에서 펀드를 팔아서 수익 낸 계좌를 본 적이 없어. 쇼킹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은행 가면 또 펀드 가입하잖아요. 자, 펀드 가입한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끔찍한 얘기죠. 죄송한 얘기도 하고요. 펀드를 판매하는 또 증권사, 그런 쪽에서는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상으로 가는 길만 저는 되도록이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로 가서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꿀벌인도 소시고요. 네페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오늘 모르겠네요. 영업이 꾸준히 되는 기업이라 꽤 공매도 치면서 못 갔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급하게 무진장 올라갔죠. 오늘은 모르겠는데. 네페스. 오늘 조금 조정했네.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신고가를 내고 좀 조정했네. 앞으로도 가겠죠, 또. 이 수익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좋은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면 주가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급등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커지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동부아이텍도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조정했나요? 시스템 반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130조 투자의 맥을 같이 하는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사업한다고 해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나요, 이제? 또 조정했습니다. 그죠? 또 뭡니까? 삼양식품, 닭볶음면이 아직도 간대. 아니, 여기 맞나? 예,
이건 뭐죠? 다 나와. 소프트 개발 기업 참 잘 가고 있습니다. 다 나와. 꾸준히 간다. 템플턴이 맨날 다 나와, 다 나와. 제발 다 나오라니까. 아직도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아, 여기서 사주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팔지 마요. 알겠습니다. 안 팝니다. 이게 뭐 300%가 넘어 그냥 가고 있어요. 팔긴 뭘 팔아요. 돈 벌어주는데. 그죠? 삼양식품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어, 삼양식품? 나 삼양식품 있더냐? 그냥 조카 녀석도 그냥 들고서 안 팔아. 안 파는 거예요. 오늘 또 올라가요? 예. 네. 아, 주가는 늘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죠? 그죠? 또 가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겠지, 뭐. 안 팔어. 성장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농심팔아다 삼양식품 사람은. 그건 안 해. 죽어다 농심 붙들고 있어. 전문가님, 농심 손절도 못했어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요번에 기생충 때문에, 그죠? 좀 짜파구리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방콕이 많아서 아마 1분기 실적은 농심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삼양식품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왜요? 방콕에 있으니까 전부 다 주식을 그냥, 아니, 방콕에서 주문만 해. 손만 까딱하고 있죠? 나가지를 안 해. 아, 지금 주문했습니다. 뭐를요? 라면 한 박스. 아, 템플턴도 안 사다가 라면, 삼양라면, 원조 삼양라면 한 박스를 사왔더니, 50개를 샀더니 몇 개를 더 주더라? 예. 한 개에 한 봉지씩 더 주고, 그 다음에 여섯 개를 더 주니까 몇 개를 더 준 건지 몰라요. 진짜로 그랬어요. 라면 한 박스 사다 놨어요. 에이, 나가기 귀찮으면 외식할 필요도 없고. 에이, 라면이나 먹지 뭐. 그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펀더멘털이. 여러분, 아, 그러면 이거 사볼까? 그럼 누구 거 살까? 삼양식품 살까? 농심 살까? 저는 삼양식품 사라고 그러죠. 성장이 농심은 어려우니까. 그죠? 어, 이거 뭐예요? 하이트진로. 어, 맥주 잘 나가. 맥주 잘 나가. 그죠? 하이트진로. 어제도 올라갔던데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배당 받으러 갔다가, 그죠? 예. 배당 받으러 갔다가, 아유, 여기서 샀는데요.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팔지 마세요. 저는 그러죠. 또 좋아진 일이, 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일본 맥주 그냥 완전히 판매 금지하는 바람에 얘는 그냥 덕을 대대로 봤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간다. 배당도 많이 줘. 이번 배당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요. 배당도 많이 줘요. 그 배당 받으러 갔다가 완전히 그냥 수익이 커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이런 걸 투자의 안목을 보면 종목이 보이잖아요. 지금 수익이 65%입니다. 그죠? 얼마예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65%면 은행 갔다가 왜 돈을 갖다 집어넣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아, 여기다가 그저 은행 갔다 적금 불 거 1,000만 원 갖다 쓱 담아놨더니 65%, 650만 원 벌어졌네?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 1,000만 원 아니라 나 500만 원 은행에 적금 보놨거든요. 아, 적금 여다 500만 원 보면 5,630, 어, 3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거다 배당까지도 줘. 두 번에 걸쳐서. 작년에 배당 주고, 올해도 또 배당 또 줄 거잖아. 아이, 그럼 얼마나 좋아. 신나는 거지. 그죠? 신나는 거잖아. 이게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 가치가 커지면 수익 실현 필요할 때도 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치와 시장 가격과의 비교를 검토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수익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분석해라. 기업의 가치가 그죠? 시가총액이 아니고 자본총계잖아요. 얘는 뭐예요?
시가총액이라는 거,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 뭘로 매깁니까? 시장 가격으로 세금을 때릴까요? 그죠? 그래서 세금 많이 내야 돼. 얼마 낼 건데? 아,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세금 많이 내. 아, 그건 공정 가격이 아니잖아요. 공정 가격으로 매야지. 이걸 세상에 시장 가격으로 세금을 때리면 난 죽으라고요. 아주 시장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가 딱한 군데 있어요. 누구죠? 국민연금이에요. 만약에 돈만 조금만 생기면 뭐, 그죠? 만약에 뭐, 집이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금을 막 올려. 너돈더 벌어서 소득 늘었어? 아, 세금 또 올려. 아, 그냥 세금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진짜로. 이게 공정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으로 하나 봐. 그죠? 너 올해 얼마 벌었어? 그죠? 얼마 벌었잖아. 세금 얼마 내? 아, 제가 그래서, 아, 나도 좀 저축 좀 하고 삽시다. 제가 그랬어요. 국민연금 가가지고. 아,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축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요?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웃어요. 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려요? 아, 국민이 세금 많이 내면 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 감당을. 아, 나 저축 좀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요? 그랬더니, 실실 웃더라고요. 아, 그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세요. 진짜로. 그냥 우리 가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치. 기업의 가치. 이게 기업의 가치가 뭐예요? 자본 총계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면 어떡해요? 가치에 비해서. 그럼 우리는 안 사야 되잖아요. 아, 그만 먹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 없는 종목을 매수해놓고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남매트에서 연시가 자신의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카드로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보진 않고 게임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팔고 난 종목이 더 올라가면 아쉬워하고 다시 매수 가담해야 되는데 매수 가담 못해. 자, 그러면 격언에서 우린 그러죠. 주식 격언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 마지막 1% 상승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예요.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면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서 고평가를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매수해놓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죠? 매수해놓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 번대. 또,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자르고요.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잘러. 잘 잘랐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하라고 그러면,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주가만 쳐다봅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 결국 기업의 자본 총계라는 거예요. 그 자본 총계가 커지는 종목은 여러분이 들고 가도 어떻게 해요? 아무 깡통이 날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아, 민병기 교수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망하지 않고, 그죠? 사회주의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요, 법치주의요,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있는 한, 상장 기업의 자본축이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버린다면, 주식시장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한, 여러분은 상장 기업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단한 상식을, 너무나 쉬운 상식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차트에 미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야.
그러면 그런 기업을 사서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이 공부한 양,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여러분의 기질,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쌓으면 저절로 참을성이 강해지고 기업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들고 갔더니 돈이 벌렸습니다. 전문가님, 나 혼자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니까 돈이 됐습니다. 자신 있게 하시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장 급등 상한가? 그죠? 내일 졸업하는 순간 나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전문가에 놓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신이 정해둔 목표가, 그죠? 자, 그러면 종목을 보면, 자, 어떻게 됐나요? 코엔텍, 제가 이번에 잘랐습니다. 우리 유료 전문가님, 2017년 1월, 2월 달에 추천 나와서, 여기로, 전문가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래요? 이 매도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고평가냈고 차트가 이상합니다. 그죠? 자, 3천정을 만든 건 아니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 이상합니다. 매도하시죠.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됐나요? 흘러내리죠. 300% 내주고 흘러내리고 점점 매도하세요. 전문가님 매도할까요? 예, 매도하세요. 그러더니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슬슬슬슬. 그죠?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저렇게? 잘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흘러내리나. 요놈하고 요놈도 똑같아. 예? 아, 얘도 흘러내려. 그냥 계속 흘러내려. 팔고 도망가, 빨리빨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도망가. 그냥 흘러내려. 계속 그냥. 아우, 어디까지 갑니까? 신저가. 신저가요. 우량주라고요? 우량주가 밥먹여 주나요? 우량주가 아주 죽입니다, 죽여. 그죠? 에? 아,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 가도 좋잖아요. 돈을 잘벌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의 고평가와 펀더멘털 변화로 실적 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감히 매도하고 보유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이, 오늘도 신저가잖아요. 아우, 나 신저가요. 영업이익이 팍 잘랐어. 전기세 올리지 않은 한 여러분 사면 안 되죠. 전기세를 올린대요. 아, 또 살기 힘들게 또 그냥 서민들 살기 힘들게 전기세도 올린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면 안 되잖아요. 전기세 올리면 글쎄 한번 사볼까? 그때 고민해봐도 늦지 않은 거예요. 아,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도망가라고 해서 제잘라버렸더니 그냥 이거 들고 와, 제 방에 들고 와요. 한국전력이 뭐 좋대나. 아까 봤잖아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번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고 왔는데 돈 벌었을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거 외에는 꽝이야. 자, 그러면 얼마나 벌었을까? 그죠? 수십 년을 들고 가볼까? 이 까짓 거 그냥 수십 년. 나 적립식으로다가 한국전력에다 사놓고 적립식 투자나 해야 되겠다. 너 태어난 지 언제냐? 가보자. 그죠? 태어난 지 언제예요? 아니, 뭐 태어나서 지금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 아, 태어났대요. 1989년에. 아, 나돈 버는 게뭐 있어요? 예. 지금까지, 뭐, 이거 뭐, 올라가긴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그냥 지금까지? 꽝이네? 예? 2만 5천은 그냥, 2만 5천도 안 돼, 지금도. 아니, 2만 5천, 2만 5천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만 5천이 안 돼. 그런데 적립식 투자한다고요? 요거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요거. 요거. 그죠? 한국전력 노래해봤자 돈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죠? 아니, 누구는 3,000%. 아니, 동원 F&B 샀으면 얼마나 줄까? 동원 F&B? 아, 이런 거 샀으면 난리 났지, 뭐. 야, 동원 F&B. 그죠? 아, 이런 거 샀으면, 그죠? 아씨, 이게 얼마, 이게 엄청난 수익이 난 거야. 3,000% 갔어, 3,000%.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아.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별볼일 없어. 그러니까 백테스트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보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국전력 갖고 왔으면 지금까지 뭐돈 버는 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만 5천 원. 지금 이모에 2만 천 원이에요. 수십 년 와봤자, 30년 와봤자 꽝이야. 근데 얘는 30년 와보면 동원 FM이면 여러분 돈을 버리. 그러니까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에다가 뭘 알아? 정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다 까먹을 수 있다. 괜찮지요? 팁. 팁입니다. 농심 별볼일 없어요. 농심 15년, 과거로 돌아가서 15년 동안 지금 돈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돈한 푼도 못 벌어졌습니다. 에, 진짜예요? 에. 15년 동안 돈, 중소기업일 땐 괜찮지만, 지금 뭐 15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이때 100% 올라간 거 외에는 꽝이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뭔돈 벌었어요? 성장이 둔화돼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성장이 폭발적으로 뭔가 일어나야죠. 성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5%도 안 돼요. 성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장 가치다. 그죠? 수익 가치 점점 커지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수익 가치. 이번 분기에는 아무래도 방콕 때문에, 아무래도 방콕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장이 안 돼. 그럼 중소기업일 땐 괜찮았지만, 이제 큰 기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둔화돼서 가지를 하니까 주가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려 있으면 돈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한다? 가치 투자의 성장 가치요, 수익 가치요, 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치 투자는 안 해. 주가만 보니까 자꾸만, 아이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저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 반등파를 먹으려면 들어가셔도 좋고, 1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시고, 차라리 성장하는 삼양식품 사라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자, 이게 일곱 번째가 또 나, 그래서 주식 투자는 즐겨야 되는데, 일곱 번째, 그죠? 즐기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역시 어렵다.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손실을 보다가 주가 원금을 회복하면 곧바로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투자 행위는 지양돼야 돼요. 아니, 이제 본전 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본전에 그냥 손실날까 봐 얼른 잘라버려요. 기업을 분석해 볼 생각을 안 해요. 자꾸만요. 차트만 모든 걸 보려고 그래. 주가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본전이 왔으니까. 그러면 기업의 상황이 변화가 오는데도 본전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본전하려고 여러분 주식 투자합니까?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본전 오면 잘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손해도 볼수 있고, 그죠? 예, 이익도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이 평상심을 가질 수 있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익 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도 자꾸만 오늘도 급등 상한가 부실 종목을 만지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시장에 흔들면서 간다는 믿음을 갖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부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강점은 뭐가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시간이라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못 참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보다 더못 참아요. 그죠?
기관 투자자는 평가와 수익 환원을 위해 때로 자금을 정리해야 되지만 개인은 그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안 필요한 돈이니까. 그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담고 가면 이기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담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복리의 마술로 여러분의 배당까지 받으면서 아까 봤잖아요. 왜? 65% 났어요. 누가요? 아까 하이트진로가. 그럼 뭐예요?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70% 갈 수도 있죠. 배당이 5%, 4%에서 5% 주니까. 우리 좋은 주식은 그래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아, 급등상악과 차트가 돼서 뭐 어떻게 됐고 뭐 양음양 패턴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되니까 돈이 얼마 됐고 뭐. 가치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투자는 여러분의 삶에서 즐겁고 흥미로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린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행복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행복 투자가 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죠?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이런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요, 1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해서, 그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그죠? 아니, 좋은 지형은 떨어졌다도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한진칼 요즘 신나. 오늘 어떻게 된다 모르겠네. 시스템 매매로 잘라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진칼. 예, 네, 오늘은 안 올라갔네요. 뭐,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지. 아, 여기다 제가 8만원에다 딱 설정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8만원에 딱 설정해 놓고 기다려라. 너로 떨어지면 잘릴 거고 올라가면 어떻게 더 먹는다. 여기서 추천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추천해서 일단 한번 한 회원은 여기서 잘라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천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올라갈 때마다 추적청산으로 따라간다. 추적청산을 따라갔습니다. 자, 8만원에 제가 매도사인 설정해놓고 나가라. 템플턴이 문자 안 나가도 여러분은 시스템으로 잘라줄 것이다. 그것을 가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된다. 지금 우리 의원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프리카 TV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식과 정리식 중에서 여러분이 정리식 투자 수많은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식 투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주봉상 우상에 하는 종목을 정리식 투자한다면 저는 박수를 쳐줄 거고요. 그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정시 투자한다면 저는 빨리 나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해가셨죠? 제가 얼마나 투자에 여러분의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여기로 오시고요. 이벤트를 활용해서 그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가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배우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오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행복 투자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